해야 되잖아. 불이 진행해야 되니까. 그게 두 장 놓고 그 이래먹기 좋은 애가 따로 올라간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고래바닥이 우물을 가는 게 낮아야 된단 말이야. 내 주장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불은 올라가고 냉섭은 내려가야 되잖아. 순리가 제자리로 무조건 냉섭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궁이 올라오면서 그러면 저쪽에 낮아야 잘 빠지지. 예. 이론이, 원칙이, 어느 것이 옳냐 말이야. 근데 이제 낮게 하면은 일하기 좀 힘드니까 사람 수평이라도 해주란 말이야, 밑에는. 판판하게. 구두장은 역행이니까 밀어나니까 불은 오르는 성질이라 높여줘야 잘 가지. 이건 구두장은 이렇게 하고, 냉섭은 내려가면 이렇게 놔줘야 된단 말이야. 점도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뭐 굴뚝이가 아니? 그 속에 냉섭이 밑에 예. 확 깔리가 있는데. 그러면 주류도 그 안쪽으로 보뚜랑 걸 받은다 그랬죠? 아, 요는 방은 안 팔, 큰 방. 아, 네, 아, 그거는 오케이. 다음에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사는 끝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역행. 힘있게 뭐 구두장을 말하거든, 높이. 구두장은 일로도 가야 되고, 일로도 가야 되니까 이렇게 놔주란 말이에요. 올라가면 중요하고, 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구두장도 약간이라도. 예. 이렇게는 놓지 말아라. 예. 약간이라도 올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행이 불이 확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줄여다 말이야. 줄여다. 원형고래는 둥글게. 이거 희한하게 샀죠. 그냥 안 나게. 이렇게 줄여다. 예. 이렇게 싸면은 불이 하여튼 일로 오겠잖아요. 연두로 빠져버리면은 이쪽에는 안 뜨시지. 이쪽에도 안 뜨시고 바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빡 장박아가지고 뜨신 것이 계속 오면은 먼저 온 놈은 맞다 땅바닥에 물리지가 사지니까 물리가 지금 계속 오는 게 기 나간단 말이야. 어디로 가겠어? 전라이면 이리로 가야지. 또 여기 가면은 기가 나온 거지. 여기 가면 왕촌에 딱 뜬단 말이야. 대놓고니까 왕촌 초문지 아무리 이게 가깝더라도 불이 이불이 안 가. 왜냐면 냉섭이 있기 때문에 불은 냉섭을 싫어해. 습기를 싫어해. 그 이불 안 가. 건조하잖아요 안에. 무조건 이리로 간단 말이야. 여기서 돼가지고 친구는 나를 앉아가지고 계속 노출되면서 여기서는 또 친구들 상위에 딱 떠가지고 시야를 미친 밀린 거예요. 냉섭을 좁은 공간이니까 밀기 좋잖아요. 넓은 데는 아닌데 확 밀면서 중간에 중간에 있으니까 냉섭은 떨어뜨리고 열기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주류떡을 만들 때 어쨌든 윗목 그 개자리에서부터 이 함실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이 주류뚝이 어디까지 함실 아궁 쪽으로 어느만치 내려와야 가장 새로긴 방은 예. 뒤끝에 주류뚝이 아니야. 일자로 해놔야 돼. 새로긴 방은요? 그래요? 주류뚝을 해놓으면은 석기가 짱방은 이제 안 기나와. 너무 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응? 좀 작아야 뒤끝을 해놓고 확 나오는데 새로 긴 방은 일자가 있잖아. 그냥 불을 밀어야 되니까 이 긴 오게 하면 힘이 빠질 수 안 돼. 일자. 엉덩이도 그냥 옆으로만 잠깐 터지라고. 폭이 3에 4m 이런 방은 한 뒤끝자가 괜찮죠? 아니. 3에 4도 일자야 되나? 아, 4m, 4m. 예. 3m에 4m. 아, 그러면 뒤끝자가 좋죠. 뒤끝자가 좋죠. 근데 9m니 뭐 하는 것은 뒤끝자로 해놓으면 그거가 냉섭이 같이 가지고 안 기나와. 불이 못 미니까. 그러니까 밀어줘야 기 나오지. 선생님, 그럼 새로 긴방이라고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와야 새로 긴방으로 볼 수 있죠? 새로 긴방은 그 3m 한 7m 이상. 3m, 7m? 와, 그러면은 거의 한 2:1 정도 되겠네요. 4m, 9m. 근데 나는 가로 긴방. 4m, 8m, 3m, 8m. 가로 긴방은 높게 쉬워요. 새로 긴방은 어렵고. 쉬워요. 그러면 이제 주류뚝을 이제 막아놓으면은 불이 바로 나가지 말고 난로는 연통이 길어야 열혈이 좋아. 난로는 바로 빠지는 게 실내에서 막 기계적으로 가는 거지. 열량이 방열이 많이 되니까 좋단 말이야. 구두는 안 그래.
여기가 연도 내면 여기 3m 아니야. 주류독 막아놓으면 여기 1m 50밖에 안 돼. 여기는 공짜로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짧단 말이야. 고리 길이가 짧아야 고열이 오지. 여기까지. 그리고 가해는 배연으로서 여기를 밀어버리고. 굉장히 과학적이 아니야.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류, 이제 자침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는 자침을 안 만들었어. 그래도 요는, 요가 6개 현장이 있는 다 뜯어버리고, 요거만 하면 이제 자침을 묻어주고, 그 다음에 돈이 아니야, 연도 아니야. 이게 대동연도 굳이 저 있잖아요. 저까지 이렇게 대략 이만 깊이 판다면, 요는 그냥 안 덮었어. 이게 매어졌는데, 이보다 더 깊이 파져야 돼. 요가 구멍이 있어. 요, 요 밑에. 이거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구멍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고음 배우는 대장 이래서 고음 배우는